조선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천정배 후보 28.7%, 기호 2번 박영선 후보 38.3%.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후보로 선출되신 박영선 후보,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혁을 부리짖던 천정배 후보, 민주당의 맏며느리 추미애 후보, 민주화의 맏형 신계륜 후보, 이 세 분 후보님들이 가슴속에 간직했던 비전을 함께 마음에 담고 열심히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누가 이 부패한 대한민국을, 누가 이 망가진 서울시정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민주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반복지, 가짜 복지 세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세훈의 복지, 나경원의 복지, 그것은 가짜 복지입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그리고 반값 등록금으로 대변되는 민주당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12.6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민주당의 이름으로 서울시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소통의 정치로서 더 이상 토건은 끝내야 합니다. 토건의 시대를 막내리고 이제 사람이 대접받는 사람 중심의 서울특별시를 만들겠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시장의 서울은 젊은 서울, 엄마 서울, 감동의 서울로서 사람이 대접받는 사람특별시가 될 것입니다. 박영선이 해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축하,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이 안에 인사하시고.